우리에게 우신적 신학을 선보이는 우랄로고츠 대학. 이영훈 목사는 우랄로고츠 대학교 졸업식에 한국인 최초 설교자로 참석했습니다. 우랄로고츠 대학교는 이영훈 목사에게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우랄로고츠 대학교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우랄로고츠 목사가 설립한 대학으로 개교식에선 빌리그레엄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매년 졸업식엔 정치, 경제, 문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뉴욕을 방문한 이영훈 목사는 뉴욕 순복음연합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는 등 바쁜 선교 여정을 시작했고 워싱턴 DC로 이동하여 한미수교 140년 기념 한미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이영훈 목사는 우랄로고츠 대학교 졸업식 참석차 오클라호마주 털사로 향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첫 일정으로 박 로저스 목사와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윌리엄 윌슨 총장을 비롯한 우랄로고츠 대학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지난 1일 이영훈 목사는 졸업식 설교를 위해 우랄로고츠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졸업식은 각 학과를 대표하는 깃발 입장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석박사 학위 졸업생 입장이 이어졌고 이번 졸업식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9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최대 행사였습니다. 이어진 우랄로고츠 대학교 교수들의 입장식, 이영훈 목사도 함께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기립해서 환영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미국 43개 주와 전 세계 58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은 전 세계에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졸업식에는 세계 선교를 이끈 영적 리더십과 오순절 신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영훈 목사에 대한 명예 신학 박사 학위 수여가 있었습니다. Dr. Lee, we are so grateful and honored to have you at Oral Roberts University today. Class of 2022, would you give an ORU welcome to our commencement speaker today, Dr. Young Hoon Lee from Korea. 큰 박수와 환호 가운데 이영훈 목사는 한국인으로는 처음 졸업식 설교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오순절 교단 지도자는 목표와 나눔, 섬김 사역을 펼쳐온 이영훈 목사가 졸업생들에게 꿈과 비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It is my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deliver a message today in front of the class of 2022. Praise the Lord. We must live by only Jesus' faith, only by Jesus. Only with Jesus, only in Jesus. Jesus is everything to us. Without Jesus, we cannot survive in this world. He is such a leader in prayer, and my heart is so appreciative to what he has done and what the great church has done out of Seoul, Korea. They have blessed the whole world. And I want to congratulate you, Dr. Lee, on your receiving a doctorate degree here from Oral Roberts University. He's a scholar, he's a great pastor, he's a wonderful speaker, and he's a personal friend. Congratulations to Dr. Lee on this honorary doctor from Oral Roberts University. 이번 한국인 최초 우랄로고츠 대학교 졸업식 설교는 국민일보를 비롯해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우랄로고츠 대학교에서 이영훈 목사가 전한 설교는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랄로고츠 대학교는 오순절 신학을 견인하는 리더로서 힘을 모아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더 뜨겁게 불어오도록 세계 오순절 운동의 부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Just...